72kg에서 총 14kg를 감량해서 58kg. 아 뭐야, 앞다리 다섯 번을 바꿔? 바지 다 다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바지 너무 커지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단호원의 제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막 하고 싶어지게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걸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단호TV 운동 영상 후기 모음인데요. 1탄에서는 단호 레전드 스트레칭으로 체형 관리 목표를 달성하신 분들의 후기를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했는데, 정말 현실에서 있을 것 같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작은 습관의 변화 그리고 시도들로 확실하게 변해가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동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단호의 올인원 전신운동 후기에 대해서 우리 단호블리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받아봤어요. 그 중에서도 꾸준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을 직접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서 어떻게 운동하셨는지, 어떤 식단을 병행하셨고 이런 걸 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민님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슬로우 다이어트로 꾸준히 하셔서 73kg에서 63.5, 거의 10kg를 감량을 하셨고요. 골격근량만 3kg가 증가하셨대요. 진짜 대단한 결과예요. 이렇게 되기 정말 쉽지 않은데 진짜 대박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원래 그런 걸 쓰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여기 메일에도 써주셨더라고요. 아, 내가 왜 보내고 있지? 이러면서 쓰셨다고. 맞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원래 단호를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올인원이 나왔길래 한번 해볼까 했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따라가기만을 목표로 했었는데 다 하다 보니까 체력도 늘고 2탄도 이어서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더라고요. 와, 그래서 사진을 봤어요. 원래도 그렇게 살이 있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 단추의 텐션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와, 여기서 딱 느껴지는 근육은 늘고 지방은 줄이고 건강하게 잘 다이어트를 하셨구나 이런 게 좀 보였어요. 아,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아, 네. 비포 사진은 앉아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서 있는 거! 아! 얼마 만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한 1년 정도. 되게 꾸준히 오래 하셨네요. 맨날은 아니고 아, 오늘 좀 많이 먹었다 이런 날에 한 것 같아요. 식사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외식하면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가끔 먹고.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외적으로 눈바디도 변했지만 느끼는 변화도 있으세요? 저는 밤에 딱 운동하고 씻고 자는 스타일 선호해가지고 뭔가 딱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약간 성취감, 뿌듯함, 하루를 잘 살았다 이런 느낌. 맞아요. 뭔가 하고 나면 오늘도 해냈다. 맞아. 그게 밤 운동의 묘미인 것 같아요. 혜민님은 막 스트레스 받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셨는데도 눈에 드러나는 성과도 보이시고 해서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막 다이어트 되게 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올인원의 장점? 이거를 내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추천을 하시는지? 추천 안 하시는 건가요? 추천하는데 추천하는데 뭔가 제가 처음 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주 못했거든요. 처음에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같이 힘들어해서 괜찮아요. 아, 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해 주신 거 많은 분들한테 되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다음번에 저희가 다른 영상으로 후기 모을 때도 또 보내주세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혜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너무 앳돼요. 예은님, 해외에 사는 학생 단호블리라고. 지금도 해외에 계시나요? 네, 지금은 태국에 있어요. 아, 태국에. 아, 코로나 괜찮으세요? 원래는 여름방학이어서 한국 가려고 했는데 입국 금지라 못 갔어요. 그렇구나. 거기서도 건강하게 무사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은님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홈트레인이랑 식단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올인원 운동 몇 개월 정도 하셨는지, 느껴지는 효과는 어떤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인원 운동은 한 3, 4달 정도 된 것 같고 네. 올인원 운동하기 전에도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
네. 살도 처지고 라인도 안 예뻐가지고 좀 속상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팬분들은 네. 라인이 특히 하체가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아, 확실히 근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요? 네네. 아, 다행이에요. 10kg 정도나 감량하셨다고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감량을 하신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또 극단적인 식단을 한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셔서 채소를 조금 더 하는 정도의 이제 식단을 하셨다고 해서 너무 잘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운동 초보에게 이 운동을 추천한다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면 좋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되게 빨리 가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성공하신 분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런 느낌? 그러면 올인원 운동의 장점이 있다면? 다 모여서 있어서 편하고 진짜 동영상을 찾으려고 버리는 시간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막 부위별로 내가 막 찾을 필요 없이 간편하다. 네, 전에는 찾다가 지쳐가지고. 맞아요. 괜히 그러다 유튜브 다른 영상으로 빠지고. 저도 몇 번 그런 적 있거든요. 예은님이 이제 태국에서도 재밌는 운동 따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또 좋은 운동 영상들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은님이 또 메일에서 하나 더 뽑아주신 올인원의 장점은 저강도랑 중강도, 고강도 운동이 적절히 배열이 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라인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해주시면서 올인원 운동을 대체할 동영상은 이번 생에 찾기는 무리일 것 같아요. 정말 제 최애 동영상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신 올인원 3 기대하신다고 해주셨어요. 전신 올인원 3 가나요? 네,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후기를 생생하게 직접 들려드렸는데 아쉽게 통화는 못했지만 메일로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의 사연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건 서희님의 후기인데요. 서희님은 확실히 진짜 전신 체지방이 많이 감량된 게 그냥 딱 육안으로도 보여요. 올인원 전신 운동이 유무산소 결합 그리고 상체, 하체, 복부가 다 골고루 쓰일 수 있는 올인원 운동이다 보니까 그런 효과를 가장 톡톡히 보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서희님은 현재 21살 대학생 이고 작년에 유튜브에서 전신운동 찾다가 올인원 운동 발견을 하시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대요. 늘 과체중으로 살아오다 성인이 된 후에 163cm에 72kg 최고 몸무게를 달성하셨다고 하고요. 주변 친구들, 가족들한테도 살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자존감도 떨어지신 시기를 거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다이어트는 운동을 하더라도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만 주로 하다 보니까 살이 빠지긴 해도 요요가 다시 오더래요. 근데 단호에서 올인원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전신 부위별로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하게 되니까 요요가 또 쉽게 오지도 않게 되고 러닝머신 30분을 병행하면서 2주 동안 하셨는데 8kg 감량에 성공하셨다고 해요. 물론 식단도 같이 병행을 하셨고요. 그동안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늘 실패했지만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성공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너무 성취감이 높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국내 효과가 가장 좋은 자세들만 한번 뽑아봤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되게 공감하신다고 자극이 안 오는 효과 안 좋은 동작이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래서 처음에 72kg 최고 몸무게에서 총 14kg를 감량해서 58kg가 되셨다고 단호TV 덕분에 체중 앞자리 수를 두 번이나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의 다이어트 후에 주변에서 운동 방법을 물어봐서 단호 전신 운동을 항상 추천해왔는데 친구가 추천받아서 운동하게 돼서 친구도 5kg 감량 성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사진 보니까 바지 다 다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바지 너무 커지셔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였다는 거에 굉장히 잘했다, 잘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건강한 체중 잘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요, 다은님인데요. 다은님도 전신 전반적으로 체지방을 정말 많이 감량을 하셨어요. 체중도 체중이지만 눈바디에서 드러나는 핏이 굉장히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다은님은 20살 새내기인데요. 고3 생활 끝나고 살이 너무 쪄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서 길지 않게 1시간 정도 운동하고 끝내자라는 다짐으로 시작을 하셨대요. 이렇게 운동한 기간은 약 5개월가량 됐고요. 근육량이 0.6kg 정도 감량되고 그에 반해 그래서 체지방은 12.4kg 정도 감량.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보통 전체적으로 체지방이 많이 쪄있을 때는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량도 어느 정도 같이 빠져요. 어쩔 수 없이 같이 빠지게 되는데 다은님은 이 정도면 근육을 정말 선방을 잘해주시고 체지방만 거의 빼셨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은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입으면서 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또 20kg를 감량하신 유진님의 후기도 가져와 봤어요. 올인원 버전 1, 2 이렇게로 앞자리 5번? 제가 놀랐어요. 올인원 1, 2로 매일매일 인생 최저 몸무게를 찍고 있는 28살 단우블리 유진님이라고 하세요.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정상 체중 범위에 있던 적은 없지만 20대 초반에는 일주일에 6번 술 마시고 졸업 작품이나 논문 쓰면서 편의점이랑 엄청 친해지셨대요. 이때부터 몸무게가 멈출 줄 모르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해외여행을 갔는데 처음으로 너무 운동을 안 하고 걷지도 않으니까 발목 인대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무릎이나 인대나 이렇게 몸이 아파오니까 그때 좀 덜컥 겁이 났다라고 하셨어요. 나 이제 진짜 살 빼야 되나 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라갔던 체중계에는 10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그때 많이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8월부터 20년 3월까지 올인원 운동을 시작했고 4월부터 유지어터의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올인원 운동을 두 달째 쉬고 있지만 단호TV 매삼복 같은 짧은 운동 위주로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동 패턴이 이제 몸에 좀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지금은 161에 68에서 69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단호 영상을 보면서 변해가는 내 자신이 신기하고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스스로에게 많은 칭찬의 말들을 다 쏟아주고 싶은 요즘이에요 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저도 3kg 찐 확진자가 되었지만 예전 다이어트 할 때처럼 몸무게 숫자에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또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럼요, 이제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를 한번 가지신 이후에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총 28kg 감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제일 뿌듯한 때는 이렇게 유진님처럼 내 마음의 모양이 변했다, 내가 다이어트를 바라보는 자세가 변했다 이런 비포 애프터를 공유해 주실 때 정말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사실 고도비만에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내려온 케이스가 진짜 쉽지 않은데 왜냐면 처음에는 운동이 재밌지도 않고 더 아프기만 하고 운동을 잘 안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운동 시간을 늘리신 끈기에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복부에 있는 지방 좀 효과적으로 감량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솔깃해지실 만한 슬기님의 후기예요. 슬기님은 앞에서 봤을 때랑 옆에서 봤을 때 복부 비만이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되셨어요. 단호TV 꾸준히 시청하고 있는 애기 엄마예요 라고 하셨어요. 단호 올인원을 격일로 했던 건 1년 전인데 육아하면서 격일로 운동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다노랑 올인원 운동을 같이 하셨고 그러다가 다시 전신 올인원만 시작한 지 한 달 반 되어 가신다고. 환골탄태 운동, 올인원 운동 격일로 하셨고 일 있거나 못할 때는 하루 30분 하비탈출 챌린지 하셨다고 해요. 단기간 운동하고 아 왜 안 빠지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평소에 그냥 휴대폰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보고 하는 것처럼 올인원 운동을 그렇게 영상 켜놓고 따라하고 하면은 찐 효과를 얻는다에 저는 이게 몇이야? 1조 8,363억 7천 얼마 얼마 표를 날린다 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후기는요, 민님의 후기인데 비포 애프터도 정말 멋지게 만들어주셨는데 이 올인원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민님은 요 포스트잇에다가요 조그맣게 달력을 적어놓으시고 운동을 한 날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시각적으로 내가 이 습관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한테 보여주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운동을 했다는 걸 시각적인 증거로 남겨놓은 거는 습관 성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도 이 한 가지 운동을 꾸준히 따라하는 게 조금 어렵고 맨날 작심삼일이 된다 그러면 갖고 계신 다이어리나 캘린더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민님처럼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붙이셔도 되고 그냥 동그라미 X 이런 식으로 치셔도 되고 시각적인 증거를 꼭 남겨보시기를 추천해요. 그래서 민님의 결과는요, 3주 동안 올인원 운동했는데 겨드랑이 살이 많이 빠지셨대요. 그리고 안 보이던 복근은 더 선명해져서 너무 기뻤다. 또 근육이 생기게 되면서 운동 자세를 점점 더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스쿼트 자세에서 엉덩이 근육을 못 느끼셨는데 이제 조금씩 발 각도도 혼자 돌려보면서 코어랑 엉덩이를 같이 사용하는 그 지점을 딱 포인트를 잡아내서 운동을 하고 계시고 와, 정확히 근육이 사용하는 거를 좀 더 느끼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진짜 학습 능력이 좋으신 분 같아요. 사실 홈트레이닝 하면서 내가 정확히 운동을 하고 있나? 자극이 잘 안 오나? 이런 게 좀 모호하실 텐데 민님처럼 조금씩 발 각도라든지 허리라든지 거울을 보면서 영상이랑 비교해 보시면서 하다 보면은 더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후기 중에서도 좀 더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후기들 위주로 한번 나눠봤어요. 올인원 운동 기획 의도가 진짜 딱 두 개였는데요. 하나는 팔 운동, 다리 운동, 뱃살 운동 따로 찾아서 할 시간을 줄여주자. 그래서 그냥 편하게 고민하지 말고 딱 이것만 하면 그날 하루 운동은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고, 그 다음에 요즘처럼 갑자기 여름 되면서 급하게 좀 인텐시브하게 체지방을 빼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핵심만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퀀스를 만들어보자 했는데, 이런 기획 의도에 맞게 너무 잘 활용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다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댓글에도 진짜 간증 댓글들이 많았어요. 지금 계속 댓글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인원 운동을 잘 활용해주시고 또 올인원 운동으로 운동 습관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들 너무 잘했어요. 어김없이 돌아온 이번 여름에도 효과적으로 체지방 감량하고 싶다, 나 체형 관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민 없이 올인원 운동 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다음에 또 동기부여되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